그럼 오늘 메시지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립회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을 살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어떤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말이에요. 원래 그냥 그냥 어찌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예수쟁이들이 막 떠벌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앙의 합리화 있잖아요? 영적인 합리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고 응답해 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내는 것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객관적인 증거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 말했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사건 이 사건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하는 그 좋은 포도주 그게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물이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게 갖다 줬더니 좋은 포도주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에 빠져 가지고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어떤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닌 다 인정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다 와, 기적 일어났던 막 박수 치고 와 하고 기적, 그러고 끝나는 것인가? 만일 그런 것이 기적이라면 예수님의 기적과 요즘 뭐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마술 뭐가 다릅니까? 화려하기로 말하면 마술이 훨씬 더 화려하죠. 사람들 혼을 쏙 빼놓기에 막 합당한 것은 마술이 더 그래, 드라마틱한 거 마술이 훨씬 더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 금요일에 하신 시켰습니다만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예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뭐했다고요? 믿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신앙의 합리화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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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발시키는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으킨 기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단한 번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표적,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 시그널의 개념으로 기록을 한 거죠 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병이 나았다, 뭔가 생겼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끌어가는 방향, 최종 목적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 아버지가 있어요 그에게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것 이상으로 절망적인 순간이 나요. 여러분, 지금 잠깐 끔찍스럽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만 잠깐만 내 아들이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 상상만 해 보세요. 와. 절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소위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표적을 경험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세요.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이 한번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주님께 청해요.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 아들이 죽는데 자식이 죽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버틸 그런 사람이다. 다 기도하지? 기도 안할 사람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솔직해집시다. 어려움 만났다고 다 기도합니까? 인생이 꼬인다고 다 기도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따박따박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다 기도의 무릎을 꿇나요? 아니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한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이 다 증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이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의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한다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고집 센 우리 아버지가 웬만한 기적보다 더큰 기적인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보면 이아버지 어떤 아버지였는가 보십시다 46절에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던 왕의 신하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 고위 관리, 뭐 장관급, 차관급,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수성가했어요. 나름 출세했어요. 힘께나 있어요.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더나가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자. 오늘 정말로 감상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자, 그의 아버지가 시작! 아멘! 자기와 온 집이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이라!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어머니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표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촉발시키고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 오늘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끌어낸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죠, 자식. 자식이 아버지의 기도를 끌어내죠. 또 그냥 자식이 아니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

일종의 바지 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바지 사장을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왕, 헤롯 안티파스를 세운 거예요. 그 헤롯의 신하였던 거죠. 이 아버지, 권력이 상당했겠죠? 마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고 막 피고름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누구는 배불리 먹었습니까? 친일파들. 총독부에서 세운 관리들. 그 관리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쩌면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살았죠. 딱 정확한 고성황이에요. 그 상당히 지위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려움을 어쩌면 샀을지도 모릅니다. 막강 권력 부를 누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어디 뭐, 어? 동해한 막, 아, 절경에. 절벽이 있고 막 이런 데 경치 끝내주는데 허가도 도저히 안 나는 그런 자리에 권력자의 최측근에 서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데 어? 별장 짓고 다 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화권에 와, 전화 권내와 전화 몇통 이쪽 저쪽 몇통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척척척 처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구 앞에 지금 바짝 지금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겠죠? 47절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집은 가보나움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이 갈릴리 가나였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벗은발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라고 막 졸라요 청하대라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적혔는데 그러니까 한번 청하고 끝낸 게 아니야 계속 졸르고졸르고 가자고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청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신하가 이러대? 뭐라고 요 주여! 아니,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네? 지금 이 신하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요? 헤롯. 헤롯이 이를 뽀득뽀득 가는 정적이 누구예요? 예수.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저건 반드시 죽여야겠다. 다 마음 먹고 있는 게 예수. 그런데 헤롯의 신하가 예수한테 가서 주여라고 넙적 엎드리네. 야, 이 소문이 사람들 귀에 들어 가지고 어, 헤롯 왕에게 들어가 물자라 그럽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아버지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위험 부담을 안아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별벌음 나사를 어 청년 예수라는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고 주여 그렇게 왜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예, 아들.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 고칠라고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그 기고만장했던 왕의 신하를 한 걸음으로 달려오도록 한게 뭡니까 주님 앞에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도록 한게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된내 아들 막강 권력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어떻게 할수 없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 그 자식 때문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 어렵다는 아버지의 기도 웬만해서는 야 그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가정을 좀 해보십시다 생각 해보십시다 만일에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들이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기도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아니 아들이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뭐 힘께나 쓰고 돈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의사 부르고 뭐약 찾고 이러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좀 쉽게 나왔으면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참만에 결국 이 아버지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낸 게 뭐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만는 게 뭐예요? 아픈 내 아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아픈 내 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경제적인 압박, 열심히 안 살아서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것은 그 말만 없습니다만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 별 보고 밤에 그래 늦게까지 열심히 일 했는데 이게 안 풀리는 이 경제적인 압박 또다른 아픈 내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시작됩니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부부간에 갈등 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더 얹어 가지고 건강의 적신호가 탁 켜집니다. 그리고 살기가 싫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삶에 대한 아주 짙은 회의감이 막 몰려와요. 다 뭐예요? 또 다른 아픈 내 아들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아픈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내기를 원할까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 기도의 무릎이 끌려지도록. 여러분, 더욱이 이 아들이요 거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정관사라는 붙어 있다. 그 말은 뭐냐? 아들이 하나였다라는 걸 우리가 주취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잃을 위기가 오니까 이 아버지 기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가장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잘 녹여낸 문학 작품이 있는데, 허삼감 매혈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중국 작가입니다. 위화의 장편소설이. 중국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우리 정서는 너무 딱 맞아요. 정말 우리 정서를 너무 잘 닮아낸 그런 소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허삼관이란 이름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어. 허삼관. 하정우가 감독을 하고 하정우 씨가 연출하고 하정우 씨가 주... 하여튼 하정우가 혼자 다 했어, 그냥. 그런 영화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허삼관이란 이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아버지는세 아들이 있어요. 일락이, 이락이, 삼락이. 다섯 가지 근데 너무 너무 가난해요. 이 아버지가 가장이 가족을 살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 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허삼관 매혈기 피를 판다 그래서 매혈기인 거예요. 피를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생각이 야, 진짜 무능한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얼마나 없었으면 피를 팔아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그 소설의 배경이 그 옛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허상가는 이제 피를 한번 팔면, 피를 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를 판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표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합니다. 피를 지금은 뭐야, 저 뭐야, 뭐예요그 뭐지? 적십자에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도네이션을 합니다. 옛날에는 피를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번 팔면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다시 팔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사흘도리로 또 파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큰 아들 일라기가 있는데, 이 일라기가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동네에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해서 가진 그 애였던 거예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고는 이 아버지 허상가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그런데 그 일락이가 병에 걸려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심각한 병, 뇌염에 걸리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허상간이고 뭐할까요? 그 아버지가 뭐할까요? 또 피를 팔아요. 피를 파는 날을 어떻게 하느냐? 대접에다가 이런 잔도 아니고 대접에다가 냉수를 여덟 잔을 들이키는 거. 여러분, 이런 잔에 여덟 잔 마시는 것도 힘듭니다만, 대접에 여덟 개를 마신다 생각해. 그리고 뭐 하냐? 절대 화장실을 안 가요. 신호와도 끝까지 참아요. 왜 참을까요? 피 많이 팔랐고. 피 많이 팔랐고. 한번 피를 팔면 3개월을 기다려야 돼. 이걸 무시해. 계속 피를 파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피를 팔고 나와다가 병원에서 절도를 해요 그래서 피를 판 돈으로 아이러니하지만 그 돈으로 또다시 피를 사서 다시 수혈을 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어이 허삼관, 이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피를 뽑고 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뭐냐 정말 초라하게 돼지 간볶음 그 조그만 접시 하나 그걸 먹는 게 그의 전부였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이 허상관이가 이제 나이가 듭니다. 늙어 갑니다. 나중에는 여전히 피를 팔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매혈을 안해 줘. 왜? 늙은이의 피는 죽은 피가 되어도 돼지 피와 똑같다. 걸쭉하다. 그래 가지고 매혈을 거절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하죠. 자, 그러면 그런 허상관과 같이 가족을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은 분이 누구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것도 자식을 위해 피가 아니라 심장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을 그런 우리 아버지를 잘 그려낸 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이 땅에 정말 가장들을 정말 잘 그려낸 시가 있는데 윤재림 시인의 가정식 백반이라는 시가 있어요 얼마나 이 땅의 가장들을 잘 그려냈냐면 시가 이렇습니다 아침 됩니다 한바 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낙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좀 많이 보여 다시요 아침 됩니다 한바 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낙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를 친다. 밥좀 많이 퍼요. 밥좀 많이 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요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참아냅니다 자식 생각 안해서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웬만하면 다 참아냅니다 가족 위해서 그리고 식당 부엌을 향해서 소리치죠 밥좀 많이 퍼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가장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가장들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애꿎은 식당 부엌을 향해서 밥좀 많이 퍼요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리쳐야 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랑 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죠. 정말 땐땐 해서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를 시작하면 그기적과도 같은 이 아버지의 기도, 이게 터져 나오는 올가을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건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신나게 읽었죠? 다시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이다 하니라 자 오늘 성경은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7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언제일까요?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열이 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그 가정은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사바로 우교삼을 당해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그 자녀의 미래 문은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 가정, 교회, 그 나라, 민족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마누라 옆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그냥 어하게 예배 드린 게 전부였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내가 기도를 해봤나, 뭐. 근데 여러분, 들은 풍월로도 여기네. 그런 풍월이라도 그게 욕이네요. 오늘 왕의 신하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자 46절이 힌트를 주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한 것이 갈릴리 가나인데 그 가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뭔 얘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레가 나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음풍월이 있는 거예요 들음풍월만으로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가? 예,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고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가? 예, 싹털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말이에요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서 일단 들어야 돼. 들으면 마음속에서 믿음의 싹이 이제 싹트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싹트기 시작하는 그 믿음을 그 보잘 것 없는 믿음입니다만, 그걸 무시하질 않아요. 자,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십시다. 마닐러에게 시작, 마닐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드럼 풍월 만의 믿음으로도 그저 겨자씨 만한 초라한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만 실제로요 겨자씨의 만한 그 조그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 예가 있는데 미 동부 남동부의 테네시주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레이트 스모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기슭에 조그만한 이제 동네가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그리고 거기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을 새로 증축을 했어요. 예배당을 좀 키워서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이게 허가가 날때 말이에요. 이게 뭐가 까다롭냐면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 예배당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숫자 대비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그 주차 주차는 그선이 네모칸 있잖아요. 그 개수 맞춰가지고 이걸 정확해야 그래 허가 다 나는 거 그런데. 뭐 그게 잘안 됐던가 봐요. 예배당은 좀 규모 있게 정축을 하고 했는데 주차장은 확보를 못한 거 이게 허가 잘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라는은 좀뭐 주차장을 더 넓게 하려면 땅이라도 있으면 될 주변에 땅이 없어. 있는 게 뭐냐? 교회 뒤에 있는 교회 소유로 되는 뒷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성전 입당을 앞두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300명 정도 중에 24명이 참석했다. 참 너무하죠. 이. 교회가 지금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허가하느냐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 를 놓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300명 정도가 있는데 24명이 참석해. 참 너무하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 요 거의 3시간 가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10시쯤 되어서야 목사는 마지막 아멘을 외쳤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을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안심시켜 돌려보냈다. 다음날 아침 목사가 서재에서 직무를 시작할 때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고 무섭게 건설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이 작은 모자를 벗으면서 들어왔다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옆마을에 에이컴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현재 대형 쇼핑몰을 건축 중입니다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한데 교회 뒷산에 흙을 저희에게 매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매각만 하시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도로 포장과 뒤처리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땅을 그 매물 그 매울 그 흙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흙을 매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만한 시골 교회 그 교회는 예정된 대로 다음 주를 산을 옮겨 입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진짜 산을 옮겨서. 자 물어보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그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그냥 우연일 겁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시고 역사했다고 믿는 사람은 등얼 풍을 들은 풍을도괜찮다고 말인가요? 작은 믿음도 괜찮다그 말이에요. 작은 믿름이라 할지라도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얻에서 얻어들은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유지되어지면 언제나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얻어들은 신앙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계속 뭐만 얘기하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자 내려오소서 요청합니다 49절 또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뭐 해달라고 지금 쫄르고 있어요? 내려와 달래 같이 가달라는 아픈 내 아들이 있가니까 같이 가가지고 동행해서 뭐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 왜냐 가나 혼인잔치에 무리변화에 포도주 된걸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붕어리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같이 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나와 같이 가달라고 내려가달라고 얘기하는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아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는 들은 풍월에만 매이냐는 거예요. 왜네 경험에만, 네가 들은 것만, 거기에만 왜 매이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요구하는 신앙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어느 단계로 올라가냐? 말씀을 믿고 가야 진짜 신앙이다. 계속 내려와 달라고 쫄라요쫄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냥 가래요. 아니 지금 같이 가 달라고 말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 아들이 살아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갈릴리 가나에 있고 네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만 나는 여기 있어도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싹수가 있는 게 소망이 있는 게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4장 50절 읽어 볼까요? 자, 자, 시작. 예. 뭘 믿고 갔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내게 주시는 말씀, 도전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어느 정도는 말씀을 믿었냐 하면 여기 가나에서 가보나움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빨리 가려고 마음 먹으면 네다 시간이면 가요 빠르면 세너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신한데 말이 없었겠어요 마차가 없었겠어요 더 빨리 갈수 있는 교통 수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빨리 가지 않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서두르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음 날 다음 날 종들과 마주쳐요. 서로 내려가고 오는 길에 종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자적하며 내려가고 있는데 종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열이 내려갔냐? 예, 언제입니다. 아, 기도가 시작될 때 열이 내려갔구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의 신앙고백서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렇게 밝혔어요 참 재미난데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현주소를 밝혀요? 근데 아무래도 세상 사는 게참 힘들잖아요 세상 살이 참 고달팠던 성도는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할이 44번째 살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7번째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할이 44번째 살고 있는지 사실은 살기도 괴롭군과 똑같은 병든 아들을 두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게 어떤 타임이 있냐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타임 그 어렵다는 아버지의 기도가 중년 남성의 기도가 시작될 타이밍 들은 풍월로도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도 가능한가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수준까지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가 올가을에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